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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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담는 우리의 모든 순간들, 퀼 스튜디오의 라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야외에서 어떤 거를 좀 알아보려고 하냐면 ND 필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햇살이 너무 밝은 야외로 나가면은 선글라스가 필요하겠죠. 선글라스. 네. 이런 선글라스가 필요한데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햇살이 너무 밝은 상태에서는 빛의 밝기를 너무 많이 받아들여서 카메라 렌즈에도 선글라스를 끼워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카메라에 선글라스를 끼울 수는 없으니까 선글라스의 역할을 해주는 이 ND 필터, 원래는 각 스탑마다 또 ND 수치에 따라 여러 가지의 가변 필터들이 있는데 오늘 비교해 볼 이 렌즈들은 오늘 비교해 볼 가변 필터들은 ND 필터들은 가변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돌릴 수 있거든요. 돌릴 때마다 빛을 차단하는 그 세기가 달라져요. 그냥 일반 촬영, 그리고 또 저가형 가변 ND, 그리고 그보다는 좀 더 한 단계 위인 가변 ND 필터를 비교해봐서 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색감적으로나 아니면 이 주변부에 혹시나 비네팅이라고 하죠. 약간 검해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X자가 그려진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진 않는지, 화질 저하는 없는지 한번 오늘 비교해 보시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F1.4 GM 렌즈는 앞에 구경이라고 하죠. 이게 67mm예요. 그래서 제가 산 가변 ND 필터는 77mm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냐. 지금 렌즈는 67mm의 구경인데 스텝 업링을 구매했어요. 보시면은 67mm에서 77mm로 올려 낄 수 있게 해주는 걸 얘를 렌즈에 낍니다. 77mm의 렌즈 필터를 낄 수 있고 제가 첫 번째로 테스트해 볼 거는 24 GM 렌즈와 빛을 약간 뿌옇게 만들어주는 이 블랙 프로미스트 필터, 살짝 더 시네마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필터예요. 그래서 얘도 연결해서 끼고요. 그 다음에 프리웨어 가변 ND 필터. 자, 그래서 스텝 업링, 티펜 필터, 그리고 가변 필터, 얘로 먼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기에는 비네팅이 별로 없어 보이죠. 왼쪽 하늘이 약간 흐릿합니다. 자, 지금도 왼쪽 하늘, 그리고 위쪽, 오른쪽 하늘이 약간 검었고, 지금 이제 좌우가 검은 게 약간 더 보여지죠. 네, 지금은 완전 뚜렷하게 왼쪽, 오른쪽 비네팅이 보입니다. 지금은 뭐 오른쪽 하늘이 약간 검었고, 지금은 오히려 약간 깨끗해진 것 같아요. 위쪽, 아래쪽이 약간 비네팅이 보이는 것 같고, 지금은 조리개 F1.4로도 어림없는 어둠입니다. 자, S로그 3로 했을 때 위쪽, 오른쪽 하늘이 약간은 검해요. 지금도 왼쪽, 오른쪽 약간 검은 게 보입니다. 네, 오른쪽 검은 게 더 강해졌죠. 네, 지금은 네, 어둠이 됐습니다. 왼쪽, 오른쪽. 네,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깨끗합니다. 네, 7스탑인데 더 깨끗해진 것 같죠. 6스탑보다. 네, 지금도 오른쪽 하늘이 약간 꺼멓긴 한데 뭐 이 정도면 얼추. 네, 지금은 이제 아래쪽과 상단 하늘 혹시 꺼매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티펜을 제외하고 네, 이 티펜 필터를 빼고 스텝 업링, 그리고 바로 프리웰 가변 필터를 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하늘이 약간 꺼멓죠. 왼쪽 하늘이 좀 괜찮아졌고 오른쪽 하늘이 약간 검었습니다.
예, 위쪽 하늘이 약간 꽃맞죠. 자, 왼쪽 하늘 그리고 오른쪽 밑이 좀 어둡습니다. 네, 더 어두워졌죠, 아까보다. 네, 팔스탑에서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왼쪽 하늘과 아래쪽, 오른쪽 밑이. 네, 지금은 어둠이 됐습니다. 어둠의 자식이 됐네요. 자, S로그 3. 그냥 이 정도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4스탑에서 아까보다 좀 더 밝아진 것 같아요. 네, 5스탑도 하늘, 오른쪽 하늘 약간 꺼멓지만. 네, 역시 6스탑도 왼쪽 하늘, 오른쪽 하단이 약간 꺼멓고. 네, 점차 더 꺼매지고 있죠. 네, 8스탑에서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9스탑에서는 역시나 어둠의 자식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50mm 아트 50이라고 불리죠. 시그마 50mm F1.4 렌즈를 여기 티펜 미스트 필터와 가변 필터 프리에를 연결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업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비네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3스탑으로 해도 괜찮고, 4스탑 역시나 괜찮습니다. 네, 최대 5스탑으로 했는데도 괜찮게 잘 보이네요. 6스탑도 역시나 깨끗해 보입니다. 7스탑도 깨끗해 보이네요. 8스탑은 뭐 이 정도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9스탑은 조리개 1.4로 최대 개방을 해도 역시나 어둡습니다. 네, 2스탑 S로그 3. 좋습니다. 저는 이 아트 오시기에 특유의 그 화질 느낌을 참 좋아해요. 네, 4스탑도 문제 없고요. 5스탑도 문제 없습니다. 역시 블랙 프로 미스트를 껴서 약간 빛이 특이하게 느껴지죠. 네, 6스탑도 아주 좋고요. 7스탑도 문제 없습니다. 8스탑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9스탑은 왼쪽 하늘, 하단 밑이, 하단 오른쪽이 약간 꺼멓네요. 네, 이번에도 티펜 필터를 빼고 50mm 렌즈에서 바로 가변 필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블랙 프로 미스트 필터가 없는 상태에서는 좋습니다. 3스탑 좋고요. 4스탑도 좋습니다. 5스탑도 아주 좋고요. 6스탑도 아주 좋습니다. 7스탑 역시나 is good man. 8스탑은 left와 right 약간 다크한 게 약간 보이기 시작합니다. 9스탑 조리개 1.4로도 역시 좀 어둡죠. 자, 2스탑 S로그 3로 했을 때 화질 너무 좋습니다.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아트 오시기. 예, 특유의 느낌. 3스탑 아주 깨끗하고 4스탑도 아주 깨끗해요. 클린 클린 클린. 5스탑도 아주 좋습니다. 최대로 5스탑을 했는데도 아주 좋아요. 자, 6스탑을 했을 때도 좋습니다. 예, 자꾸 오른쪽 왼쪽 고개를 돌리고 있죠. 아우, 아주 좋아요. 7스탑도 좋습니다. 행운의 7번 7스탑. 자, 8스탑도 역시나 좋아요. 네, 최대에서 두 번째로 했는데 9스탑은 약간 왼쪽 하늘 좀 어둡네요. 자, 가벼운 필터를 안 끼면 이렇게 과노출이에요. 빛이 너무 많고. 이번엔 호르스 벤누
네, 약간 저가형 가변 필터입니다. 그리고 약간 제가 느끼기에 약간 체감상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화질 저하가 좀 느껴지지 않나. 가변 저가형 가변 필터이다 보니까요. 네. 하지만 뭐 쓰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S로그 3를 적용했을 때도 이 정도면 좋아요. 호르스벤노의 아쉬운 점은 조릭의 최대 개방이 좀 많이 하지 못한다는 게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반 정도만 썼을 때가 비네팅이 좀 안 보이지 않나. 이게 반 정도 돌려놨을 때 6에서 9스탑 더 안전하게 한 7스탑 정도 이렇게 하면은 비네팅이 좀 안 보이지 않나.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업링, 스텝 업링을 하고 그 위에 뭐 티펜의 미스트 필터와 그리고 가변 필터를 끼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67mm 구경의 렌즈에다가 77mm 필터를 업링해서 끼지 않고 그대로 그냥 67mm 가변 필터를 꽂으면은 비네팅이 안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50mm 렌즈를 테스트를 해보면서 좀 느끼긴 했는데, 근데 또 문제는 24mm 렌즈가 광각이다 보니까 구경에 맞는 가변 필터를 사용해도 혹시나 비네팅이 생기진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이 좀 생기긴 하는데,